안녕하세요. 교육학 변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교수학습 이론 혹은 교육 방법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시험입니다. 다음은 땡땡 중학교에서 학교 자체 특강을 실시한 교사가 교내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평가 교수 전략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이제 논하죠. 자, 디겐 캐리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실 수업에서 사용할 교수 전략을 개발해야 되는데,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적용하려고 해요. 이 모형의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개발해야 될 교수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 전략 무슨 단계? 개발 단계에서 개발해야 될 교수 전략. 네, 좋은 전략을 찾으시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송 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 개발해야 될 교수 전략, 지금 개발해야 될 교수 전략 두 가지 제시. 송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교수 학습 활동.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 일부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끼더군요.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학교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하는데 효과를 본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 학습 활동 내용을 정리해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온라인 수업에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활동 두 가지를 각각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겐 캐리.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에 뭐를 위해서 이제 고립감 해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이제 또 함께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교수 전략 두 개. 그리고 어떤 거? 이제 교수 학습 활동 두 가지를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알겠어요? 디겐 캐리를 좀 보고 알겠죠? 자, 그럼 딕과 캐리의 수업 체제 설계 모형입니다. 이제 요거를 좀 디겐 캐리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쌤들이 계셔서 요거 오늘은 좀더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딕과 캐리의 수업 체제 설계 모형은 어떤 거다? 체제적 접근에 입각해서 수업 설계, 개발, 수업 실행, 평가 과정을 제시하는 대표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모형이다. 효과적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단계들을 가지고 있다. 일단 요거 순서 저거 요걸 이제 빈칸 다 뚫어서 제가 카페에 올려 드릴 테니까 일단 요 순서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를 어떻게 다 채울 수 있을지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요것도 이제 빈칸을 다 스스로 채우실 수그 순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순서를. 그래서 요거 빈칸을 다 일단 채우실 수 있어야 되니까 뚫어서 제가 카페에 자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수업 목적 확인. 이 단계는 학습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자가 이제 뭐 무엇을 할수 있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수업 목적, 교과의 학습 목표 혹은 요구 분석 결과 등으로 추출되며,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지, 뭐를 배우고 싶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행 목표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로 진술이 됩니다. 일반적 학교 수업에서는 뭐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좀 이제 딱 와닿지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좀 이따 제가 이제 어떤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수업 목적이 설정되면 학습자가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수업 분석이란 수업 내용 및 절차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 이게 그럼 무슨 말인지도 좀 이따 다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수업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학습해야 되는 하위 기능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런 게좀 하위 기능들 좀 낯서시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이 어떤 절차로 학습되어야 되는가를 규명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어떤 출발점 행동, 가령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곱셈 수업을 하는데 곱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뭐 알고 있어야 돼요? 덧셈, 뺄셈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출발점 행동, 그래서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기능 태도 요구되는지도 결정을 합니다. 이들 간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의해 제시한다. 자, 이거 예전에 저희 이제 대학원에서 다른 제가 맨날 이제 빵만 예시로 들어가지고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다른 이제 저희 대학원분이 이제 만드셨던 건데 요거를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학습 목표. 박물관 관람 규칙을 지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학습 유형이 뭐냐? 심동적 기능이다. 그래서 목표. 일단 학습 목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수업 분석에서 뭘 얘기했어요? 절차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입장한다. 안내자에게
관람 규칙을 대한 설명을 듣는다. 관람 동선을 확인하고 관람을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다 뭐 이 수업 이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다 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위 기능 분석이라고 있었다 그죠 아까. 그러니까 만약에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한다가 이제 제 대표적인 절차 1, 2, 3 나오는데 이 안에서도 다 쪼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제 매표소에서 티켓 그냥 구매하고 입장해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요걸 하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한다. 입구에서 티켓을 제시하고 입장한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휴대전화 끄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좀 포괄적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이게 디테일하게 또 구분하는 걸 뭐라 그런다? 하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가 있어요? 출발점 행동. 각각 단계에서 이거를 이 절차를 시행하는 그래도 이런 거는 아이들이 좀 필요한데 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점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관람 동선을 확인하고 관람을 시작한다가 이제 절차 중에 하나인데 박물관 관람 게시판을 찾는다. 정해진 관람 동선을 확인한다. 관람 동선을 따라 전시관을 입장한다. 그런데 관람 중 안전 문제 발생에 대피 동선을 숙지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학습자 및 맥락 분석. 이 단계에서는 학자의 특성, 학습 상황, 학습자가 학습한 것을 활용하게 될 맥락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수집된 학습자의 현재 수준 기능, 선호하는 취향, 태도 등을 포함한 정보들 이외에 수업 전략을 수집한 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빵으로 예시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똑같은 베이킹 클래스를 한다고 해도 이게 대상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성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능력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학습자의 특성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학습자 맥락을 분석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학습자의 특성, 출발점 기능,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 내용에 대한 태도, 그래서 뭐 이런 잠재적 전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학습자 특성을 따로따로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 목표를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학습 목표랑 수행 목표를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수행 목표 기술이란 수업 분석 및 출발점 행동 진술에 입각해서 학습이 종결되었을 때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박물관 관람에서 이제 절차를 봤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큰 절차를 봤었고 거기서도 뭘 얘기했어요? 하위 기능들을 또 쪼갰었죠. 그럼 여기 안에서 이걸 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래서 수행 목표 학습될 성취 행동 일단 요거는 쌤들이 이제 BCD로 기억을 하셔도 괜찮죠. 일단 성취 행동 뭐 비헤이비어 그리고 이제 그 성취 행동이 실행될 조건 컨디션 그리고 그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 디그리 그래서 요 성취 행동 그리고 조건 그리고 뭐까지 요 준거 요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취 행동 목표 분석을 보시면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입장한다 그리고 여기 하위 기능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또 하위 기능 이렇게 나와 있던 거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그 목표로 다 따로따로 각 단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절차의 하위 기능까지 분석을 한 거를 뭐로 이게 성취 목표로 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매표소에서 이제 티켓을 구매한다 그럼 매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관람 연령에 맞게 티켓을 구매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각 단계에 따라서 일단 매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관람 연령에 맞게 티켓을 구매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우리 행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매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람 연령에 맞게 그래서 그 연령에 따라 이제 준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 뭐가 있어요? 단계 단계에 따라서 다 성취 목표로 쪼개집니다. 자 그래서 평가 도구 개발 이 평가 도구라는 거는 우리가 좀 전에 목표로 봤잖아요. 그 목표가 그대로 그냥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목표가 제대로 분석이 안 되면은 평가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기능을 학습자가 성취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문항을 개발합니다. 제가 이제 요 교육공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 그랬죠.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백워드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야 우리 목표 다음에 바로 평가를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공학에서는 우린 옛날부터 이미 그러고 있었는데 왜 이게 되게 새로운 것처럼 그러지? 라고 한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목표를 디테일하게 설정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평가 도구 개발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하여 이때 문항에 측정하는 것과 목표의 성취 행동은 어때요?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래서 문항에서 측정하는 것과 목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목표가 있는데
그 문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목표가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셨을 때 이게 정말 이게 뭘 원하는 거였지? 이 목표가 있는데 정말 이 문항이 이 학습 목표에 걸맞는 문항이 맞아? 이게 뭘 측정하고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문제들도 예전에 학창시절에 많이 좀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그 목표가 있었고 이 목표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 건데 요거를 가지고 그냥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평가 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매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관람 연령에 맞게 티켓을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평가 문항이 딱 어때요? 매표소에서 연령에 맞는 박물관 관람 티켓을 구매하였는가? 그러니까 이 성취 목표가 제대로 이게 분석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가 문항이.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난이도라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건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준 거예요? 규준이에요? 준 거 느낌이 많이 나시죠?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정말 달성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되게 좀 어렵게 만들까? 쉽게 만들까? 그러니까 우리가 난이도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문항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답을 맞춘 비율 그게 이제 그 비율이 되게 높으면 난이도가 낮은 거고 그 비율이 낮으면 난이도가 높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그냥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한 거죠. 난이도라는 건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근데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다?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항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기를 바래요? 대부분 다 맞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30명이 시험을 봤으면 30명이 다 100점을 맞으면 안 될까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교육을 지향하는 거죠.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30명이 다 100점을 맞으면 그 뭐 시험 이상하게 낸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또 다시 뭐 때문에? 대학 때문에. 선발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은 정말 되게 아름다운 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죠. 현실. 우리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상적으로는 이런 교육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괴리가 있다 보니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성취 목표가 그대로 바뀌는 게 뭐예요? 그게 평가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목표 단계를 절차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위 기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하위 기능이 바로 또 어떻게 구체적 목표로 설정이 돼서 수행 목표로 설정이 돼서 그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평가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목표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수업 전략 개발이란 수업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이제 수업 전략 개발이 나왔었죠. 그러면 또 이제 이 최종 목표 이 최종 목표가 우리가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자, 지금 뭐까지 나왔어요? 수행 목표까지 디테일하게 다 분석이 됐고 이거에 따라서 평가 문항까지 나왔어요. 그럼 평가 문항까지 나와서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그거에 대한 고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수업 전략 개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업의 사전 활동, 정보 제시, 연습 피드백, 시험 후속 활동에 관한 수업 전략이 나와야 된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자, 사전 교수 활동.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일단 학습자의 뭐를 해야 돼요? 동기를 유발해야 돼요. 이거 뭘 사용해요? 딕앤 캐리가 악습 모형을 사용합니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딕 옆방이 뭐 켈러고 또 옆방이 가네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 이론을 또 이제 접목해가지고 이제 이 모형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학습 동기를 유발해야 돼요. 학습자에. 그래서 이거 악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 학습자에. 동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에게 목표를 알려주고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뭘 할 거예요? 바게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바게트를 만들도록 뭐 해야 돼요? 유발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저는 그런 거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좀 저런 거죠. 여러분이 바게트를 만들고 싶게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빵을 만드는 제가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이게 학습자들한테 나 저 책을 사서
빵을 만들어 보고 싶다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가령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일종의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낚아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뭐 여러분도 제2의 성심당이 될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이제 저 책을 사서 한번 빵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뭘 해야 돼요?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뭘할 거냐면 이제 바게트가 이제 제일 기본이거든요. 바게트부터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선수 기능 지식 이걸 하기 전에 그래도 좀 이제 반죽기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시죠? 집에 뭐 조그만 반죽기 이런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어떤 기능들, 뭐 빵칼도 좀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지시, 수업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다그 학습 내용 이런 걸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역적인 방법도 있고 귀납적인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연역 귀납은 알고 계시죠? 연역이란 건 어떤 거? 먼저 큰틀 던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던지는 거. 근데 귀납은 먼저 짜잘짜잘하게 던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귀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두 가지 방법을 또 혼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이제 열심히 시켜야 되죠. 그래서 각 단계 단계마다 또 계속 연습. 그럼 뭐 만약에 뭐 바게트에서 반죽 단계가 있다고 하면 계속 이제 좀 성형 이제 바게트를 이렇게 길게 펴야 되거든요. 이런 연습.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피드백. 아, 지금 너무 이게 짧아요. 좀더 이게 바게트를 좀더 길게 늘려주셔야 돼요. 근데 아, 이거 너무 길게 하면 끊어지는데? 이런 것도 계속 중간중간 피드백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또 이걸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전 교수 활동. 여기 이제 또 동기유발. 여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악습. 가지고 돼 있죠. 그래서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뭐 수업 시작 전에 박물관 관람 예절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고 안전사고 관련 구체적 사례를 보여준다. 그래서 관련성, 관람 규칙을 지키지 않으므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사전 설명을 통해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습 목표 제시하고 선수 기능을 회상하고 그리고 뭐 사후 검사, 검사 후 학습 그리고 뭐 뒤에 후속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교수 전략에서 이제 내용 제시.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티켓 매표소에서 첫 번째 단계였죠. 티켓을 구매하고 입장한다. 여기에서 저 이제 디테일하게 말 그대로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박물관 관람을 위해 관람 티켓을 구매하고 입장해야 하므로 박물관 앞 매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매표소 앞에 관람 연령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매표소에 구매한 티켓을 가지고 박물관 입구 직원에게 제시하고 직원의 티켓 확인 후 박물관 안으로 입장하세요. 박물관은 공공장소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이제 꺼내 전원을 끄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하고 입장하세요. 그리고 이제 학습자가 연습 문항. 박물관 관람을 위해 매표소의 관람 연령에 맞게 티켓 구매하고 제시하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피드백, 연령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단계 단계마다 내용을 얘기해주고 이제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게다 뭐가 이게 다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수 전략이. 그리고 나서 또두 번째 단계도 이제 안내자에게 관람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디테일하게 내용을 다 알려주고 또 학습자한테 연습 문항, 피드백 이런 것들을 또 각각 단계 단계마다 다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현대학습 이론, 학습에 대한 연구 결과, 수업 매체 특성, 가르칠 내용의 특성, 학습자의 특성에 바탕을 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 자, 수업을 우리가 전략까지 세웠죠. 전략까지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업자를 뭐 한다? 개발을 한다. 이전에 수립한 수업 전략에 따라 수업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만든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또 이제 바게트라고 하면 좀전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바게트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교재를 이제 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가 된다? 수업 자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 학습장 지침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자를 새로 개발한 대신에 기존 자료를 선택해서 수정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 당시에 이 쌤이 만들었던 뭐 이제 이런 교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똑똑히 나는 박물관 관람 예절 안전수칙. 그래서 이런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단계까지가 다 설정이 돼야 이렇게 교재를 비로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재를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디겐캐리에 따르면은 이렇게 앞에 것들이 단계 단계가 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씩 교재가 나오게 됐던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수업 프로그램이 이제 초안이 완성된 뒤에 형성 평가는 뭘 위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든 게 괜찮나? 이걸로 해도 되나?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평가, 그리하여 1대1 평가, 소집단 평가, 현장 평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가 1차적으로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이게 괜찮나를 이제 내
이거 좀 수정, 이게 완성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이제 형성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이제 이런 1대1 소집단 현장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 프로그램을 이런 형성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동기 유발 쪽에 뭐 좀 동기 유발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개선해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또 정보 제시 쪽에서 이게 이걸 전달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거 좀 어려워하네. 그럼 아 이거를 좀 더 아이들이 알아들을 만한 단어로 바꿔야 돼. 아 사진도 좀 더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 평가를 한 걸 가지고 다시 내 프로그램을 뭐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 형성평가를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프로그램의 결점을 수정, 보완합니다. 그래서 수업 분석의 타당성,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 특성 분석 정확성, 성취 목표 진술의 적절성, 검사 문항의 타당성, 그래서 절약 효과 등을 검토해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평가 실행. 원래 이제 디겐캐리에서는 그 사이에 에디에서는 뭐가 빠져 있어요? 실행이 지금 디겐캐리에는 빠져 있죠. 그런데 당연히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한다고 이제 디겐캐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실행을 해본 다음에 다시 총괄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럼 수업 프로그램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게 실시합니다. 총괄 평가는 형성 평가가 완료되고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죠. 그런 게 계속 우리가 형성 평가를 통해서 바꿀 거는 다 바꿔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걸 누구? 외부 평가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제가 만약에 빵 교재를 어느 정도 수정까지 다 하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떤 뭐 제빵 명장 뭐 이런 분이 계시다거나 한다면 그런 이런 외부 전문가한테 제가 이렇게 바게트를 만드는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학습자들이 충분히 바게트를 만들 수 있지 한번 좀 봐주세요 라고 이제 누구한테 외부 평가자한테 의뢰하게 됩니다.